교회와 함께 사랑과 겸손으로 행복한 성낙인,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2022 여름 수련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감독님과 전세대가 함께하는 저녁 성회 3일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수련회 개회 예배를 드리고, 4일 전세대가 함께 찬양하며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일 마지막 날은 감독님의 축복과 교회를 향한 감사와 다짐의 시간으로 저녁 8시 세계센터 대성전에서 행복한 저녁 성회가 시작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새벽 성회,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 성낙인이 함께 모여 교회 재건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는 세계센터 대성전에서 4일과 5일 오전 5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병고침 그리고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신유집회가 5일 오후 2시 30분에 세계센터 대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동안 다양한 특강이 진행됩니다. 4일 오전 10시 행복한 특강, 8층 성경적 육아와 자녀 교육, 9층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다, 10층 그리스도인의 삶과 문화, 11층 교회와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5일 오전 10시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행복한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복 더하기, 교회와 함께 사랑과 겸손으로 행복한 성낙인 여러분을 즐거운 레크레이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4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다양한 경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동 마켓, 4일과 5일 이틀간 우동 마켓에서는 플리마켓부터 성낙 시네마, 키즈존, 플레이그라운드, 성낙 바이블 브릿지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센터 별관과 리더 센터에서는 매점이 열립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또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여름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성낙인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어 교회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결합시다. 또한 세계센터 현장에서 모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우리 모두 여름 수련회에서 만나요.